안녕하세요. WW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혼한 여자들한테 제발 이런 말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제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이 아니죠. 한국도, 이혼율이 갈수록 높아지죠. 그리고 요즘 50대, 60대들이 이혼을 엄청 많이 합니다. 심지어 80대들도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남녀를 차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예, 이혼한 남자들한테는 당신 제발 재혼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이혼한 여자들한테는 특히 친구, 친척, 그리고 뭐 부모님들, 형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그죠? 뭐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뭐 누굴 봐가지고 이혼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당신 재혼하지 마세요 이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결혼하세요 이런 충고할 필요도 없고요. 예. 그래서 특히 뭐 친구든지 이런 친척 그리고 부모 형제들이 특히 이혼한 여자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너 제발 재혼하지 말라. 너 재혼하면 안 돼. 그죠? 너 재혼하면 더 큰일이야. 너 또 사기당할 거야. 너 이제 만난 남자는 앞에 남자보다 못할 거야. 뭐 아주 많은 그런 말을 합니다. 결국은 뭐죠?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내놓고 말하면 이혼을 한 것은 그죠? 뭐 본인이 뭐 선택이든지 아니면 집안 반대든지 일단 이혼을 했어요. 이혼했으면 자기 새 사랑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그걸까지 다 무시해버리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만나면 그 말이에요. 재혼하면 그치?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너무 힘들어져. 너무 피곤해져. 네.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는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부모 형제들이 재혼을 가로막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재산 이런 문제가 걸릴 때도 있고 물론 뭐 자기 식구니까 더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다 결혼했어. 자기는 남편이 있고 애도 있고 다 잘 살고 있어. 이러면서도 또 이혼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너는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잘 할 수 없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아예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시하는 거거든요. 네, 결혼이라는 것은 선택이에요. 네, 재혼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입니다. 그리고 재혼도 이혼한 사람들이 권리예요. 네,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거론하는지 참 모르겠네요. 제 친구 모임에 나가면요. 그 중에서 이혼한 친구가 몇 명이 있어요. 그러면 꼭 밥을 먹다가 이래요. 야, 나 혼자 사는 게 좋지? 나 굉장히 자유, 나 좋을 때야. 이렇게 말하면서 난 재혼하지 마.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던져요. 그러고 나서 심지어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남편하고 진짜 왼수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이혼 안 해. 자기 남편 흉물 봐. 자기는 그렇게 산다는 거, 힘들게 산다는 거야. 그래서 너도 재혼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그 남자가 이 남자입니까? 당신 남편이 뭐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남자가 다 그럴지도 않고, 여자가 다 그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남의 인생에 저리다 이리다 말하는 것 자체가 신뢰뿐만 아니고, 그거는 남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에요. 특히 뭐 언니라 그죠? 뭐 자기 친언니, 친오빠다 그런 가정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냥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생각을 해요. 사실 하면서 하는 얘기 재혼하지 마. 나 재혼하면 큰일이야. 뭐 이렇게 많이 충고를 하거든요. 이런 충고가 필요합니까? 일단 이혼한 사람은 그만큼 아마 삶에 뭐 지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갈망할 수도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죠? 일어나는 감정이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될 감정인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 이혼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재혼하지 말라. 특히 그런 나쁜 악성 부모님들 계세요. 한 달 생활비도 그 딸한테 응? 해주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오도방정 떤지 몰라요. 그냥 그 딸이 그 이혼한 딸이 남자친구 생일까봐 걱정하고 어디 나갔는가 막 감독하고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네 엄마 누구 만나러 갔어? 누구 전화 받았어? 뭐 이런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굉장히 변태적이라고 봐요. 지금 변태예요. 딸이 자유입니다. 이혼을 했어요. 뭐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혼했으면 또 다시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정말 저도 화나서 하는 말인데 옷을 사면 처음에 옷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그 옷을 안 사요. 다른 데 가서 옷을 골라 입지 않아요? 안 사요? 벗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도 이혼한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지금 남편하고 잘 산다 해서 당신이 뭐 특별한 뭐 유능한 존재라는 그런 증거는 아니에요. 당신 끝까지 잘 살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를 일이에요. 두고 봅시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왜 이혼한 딸한테는 재혼을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본인은 자기 마누라고 살면서 특히 오빠들이든지 그런 아빠들 그 아빠 아버지들이 입장 바꿔서 자기는 이혼하면 어? 당신들이 이혼하면 다시 결혼을 안 합니까? 물론 본인이 그런 뭐 결혼을 안 한다 해도 딸이에요. 왜 그걸 가로막냐고요. 그게 더 양심이 없는 거예요. 네. 딸이 이혼을 했다. 그러면 딸도 자기 깨달음이 있고 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새로운 그 인생을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권리까지 가로막냐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모님 말 듣는 그 딸도 참 바보예요. 시집 가지 말라면 더 이상 안 가고 결혼하지 말라면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본인 인생이야. 죽을 때까지 당신을 그죠? 끝까지 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식들은 자기 부모님이 재혼한다면 그렇게 반대를 한대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지는 왜 결혼해? 지는 왜 대퇴해? 응. 그 엄마는 왜 못해? 엄마는 뭐 봉사자예요? 가정이 봉사자예요? 이혼을 했으면 꼭 뭐 그 애만 키워야 되는 그런 뭐 법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혼한 여자들한테는 재혼하지 말라. 누구나 이렇게 말할 권리 없다고 봅니다. 부모, 특히 부모가. 본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본인 인생하고 딸 인생이 달라요. 딸이 재혼해도 아마 당신들보다 더 잘 살 수 있거든요. 당신들은 아마 그렇게 그냥 살아왔어. 응? 재혼하면 뭐 큰일 난 줄 알아. 그러면서 지네는 매년 싸워. 그러면서 또 딸이 이혼을 했으면 그걸 또 굉장히 빈정거려요. 그것도 안 좋게 이야기하고 흉을 봐. 자기 새끼인데도. 쟤는 안 돼. 제 성격절에서 안 돼. 응? 제 팔자야. 제 팔자가 쎄. 누가 쎄다고 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면 다 쎄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마누라는 뭐 행복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붙어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아마. 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딸의 인생에 대해서 거론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 응? 만약 자기 언니, 응? 거론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자기 행복 찾아갈 권리가 있어요. 지발로 사랑을 찾아가는데 왜 가로막아요? 오빠면 뭐 다예요? 오빠가 응? 동생이 이혼했으면 평생 먹여 살래요? 물론 뭐 돈이 많다고 칩시다. 뭐 한 1, 2년은 뭐 먹여 살릴 수 있겠죠. 그 위에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 이혼한 사람은 자기의 그 정신세계,
추구할 그런 권리가 없나요? 뭐가 행복이에요? 이혼했으면 절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혼한 사람들한테는 꿈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가족이거든요. 근데 그 가로막는 사람들은 정말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럼 이혼해봐요. 그 형제 중에 또 부모님 중에 특히 엄마들 같은 경우 이혼한 경우 있어요. 엄마가 자기 이혼했거든요. 자기 딸도 이혼했어. 그러면 엄마는 혼자 살아. 그럼 딸한테 뭘 한지 알아요? 나 혼자 살아. 잘 됐어. 나 혼자 살아. 절대 재혼하지 마. 남자는 다 똑같은 놈이야. 자기 남편이 나빴거든요. 자기 남편이. 세상 남편이 다 그러지 않거든요. 세상 남자가 다 똑같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딸을 자꾸 세뇌교육시키는 거야. 세뇌교육시키는 거야. 재혼하면 안 된다. 재혼하면 망한다. 나 또 사기당해. 그 남자 또. 뭐가 또예요? 당신 이제만 잘 살아요. 어? 괜히 애 팔자까지 망치지 말고 애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 나 팔자 쎄. 나 나하고 똑같아. 뭐가 똑같아? 같지 않거든요. 요즘 사람하고 옛날 엄마들 생각이 엄청 달라요. 이혼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재혼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이요. 재혼이 괜히 재혼이 아니고 이혼이 괜히 이혼이 아니에요. 이혼을 하면서 한 여자가 더 성숙하게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했다 해서 그냥 돌 던지고 무시하고 가로막는 자체가 굉장히 그거는 한 가지 범죄라고도 봐야 되잖아. 남의 인생을 망치잖아요. 인생을 왜 망칩니까? 그 사람 충분히 자기 길을 갈 수 있어요. 뭐 재혼해서 실패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거예요. 사랑이 죄는 아니거든요. 사랑했는데도 그 사람이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이혼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재혼할 수도 있어. 막지 마세요. 재혼 한 번 하든지 두 번 하든지 그 사람 몫이에요. 남의 인생에 너무 아는 것처럼 하고 나서지 마세요. 단지 그냥 가족의 명의로 언니란 이름으로 오빠란 이름으로 동생이란 이름으로 아버지란 이름으로 엄마란 이름으로 그러지 마세요. 생각하겠죠. 가슴 아파하겠죠. 이혼한 자기 딸, 자기 형제가 잘 되는 거 바라겠죠. 바라면 지켜주세요.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세요. 묵묵히.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너 입 다물고 계세요. 나는 정말 그 옆에서 저리라 이리다 하는 사람은 정말 증오스럽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은 친구가 있는데 정말 유능한 친구였어요. 갑자기 몇 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혼을 하고 나서 더 큰 스트레스 뭔지 아세요? 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예요. 그냥 헛뜯는 거예요. 헛뜯다가 나중에는 하는 말이 너 결혼하면 안 돼. 넌 남자 복이 없어. 다음에 만난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게 헌담이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더 재밌어. 그지 엄마 아빠는. 재밌는 게 아니고 정말 삶이 약올려요. 보기만 보면 애야. 넌 재혼하면 안 된다. 절대 남자한테 눈이 돌아가면 안 된다. 응? 그냥 이 교육만 하는 거예요. 딸이 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좀 깨지 못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서양을 따라 배울 이유가 있어요. 서양에서는 간섭 안 합니다. 이혼해도 간섭 안 해요. 자기 좋은 사람 만나서 오케이 끝났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근데 특히 한국 문화, 한국 가정, 아직까지도 그런 가정이 엄청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그 여자들한테 정말 두 번째 고통은 가족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혼했으면 앞에 남자 끝났어. 전 남편하고 끝났어. 그런데 거기선 끝났는데 집에서 자기 친정집에서 자기 식구들한테서 또 자기 자녀들한테서 그런 쇼크를 엄청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문화가 아직 깨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 안 하는 거죠. 왜 남의 행복을 존중 안 합니까? 왜 남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이혼한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이혼한 사람은 그 허전함, 외로움,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모르는 남 모르는 고통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한테는 치유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그 사람한테 용기를 주고, 그렇죠? 그 사람한테 더 새로운 꿈을 꾸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사랑하는 감정을 잃지 말고, 자기 사랑을 끝까지 추구하고, 그렇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좋은 삶을 펼쳐가는 것이 그것이 제일 그 사람한테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누구나 저주자 있게 할 권리가 없다고 봐요. 부모가 다가 아니에요. 부모는 때가 되면 돌아가셔야 돼요. 네, 꼭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영원히 자식을 지켜주지 못해요. 지켜주지도 못하고 지금도 그런 힘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왜 가로막아요? 범죄예요, 그건. 범죄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한테는. 그런 상처 주지 마시고 당신들 생활이나 잘 하시고 응? 그냥 묵묵히 기다리세요. 지켜보세요, 그냥. 응. 뭐 재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혼을 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물론 뭐 그분이 자기 뭐 실수든지 자기 잘못이 있어서 이혼을 당했다 해도 그 사람 몫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없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지금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꾸준히 잘 업그레이드 하고 또 그죠? 용기를 잃지 않고 꾸준한 좋은 활동을 많이 하면 또 좋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결혼은 시장이에요. 선택이에요. 재혼도 마찬가지요. 재혼하고 결혼 따로 보면 안 돼요. 옛날 사람들은 뭘 몰라서 한번 결혼하고 이혼을 못한 거예요. 그건 무식해서 못한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본인이 살아온 것이 그게 모범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뭐 견본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산 밀어야 된다. 조용히 살아야 된다. 입 다물고, 어?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남편 말이나 잘 듣고, 시대에게 충성하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여성들은 달라요. 다 자기 꿈이 있어요. 자기 추구한 방향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깔아뭉개놓으면 안 돼요. 자유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다려보세요. 그 사람 선택할 때까지. 이혼한 사람은 뭐 어떤 특정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뭐 잘못 살아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게 된 겁니다. 지금 이혼 안 하고 남편하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여자분들도 다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한테 길을 막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